두려움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가시밭길을 헤쳐서라도 이재명이 앞에서 그 길을 내겠습니다.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근데 이게 한 번도 지켜진 일이 없어요. 그 뿌리야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일본에 부역하고 나라 팔아먹고 처벌이나 청산은커녕 대한민국 지배세력으로 싹 옷을 갈아입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각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조선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는데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껍데기 외형 바꿔가지고는 실제 변화는 없다는 거죠.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없어요. 너무 쉬운 길이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그 쉬운 길을 선택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용기와 의지와 결단력이 있느냐. 우리 사회 강자들하고 싸울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. 권력에 대들었다가 피해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.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깨자. 우리 도민들을 위해 써야 될 많은 시간들을 소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민들께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생각밖에 더 들지가 않습니다. 제 모든 열정, 제 모든 시간을 우리 도정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삶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세요. 정치 개입하지 마십시오. 그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일부러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 아닙니까? 누가 그래요? 저보고 두려움이 없는 거 두려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네. 얘기를 하는데 저도 똑같은 인간이고 두렵지요. 두렵고 다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단순한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진정한 세상 교체를 바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, 여러분!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기회를 주시면 공직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재명은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가진 꿈을 대신 실현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.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제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. 우리가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. 이제 시작입니다.